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명태 껍질인데요. 이 명태 피로 티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술안주로도 괜찮고 그냥 간식으로 그냥 집어 드시기 딱 좋은 티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명태 피 조림을 올려 놓은 적이 있거든요. 그 명태 피 조림은 이 명태 피가 아니고요. 바로 이 조미된 명태 피였거든요. 이겁니다. 약간 좀 색깔도 틀리고 좀 모양이 틀리죠. 이게 이렇게 지포처럼 양념이 돼서 조미가 된 거라서요. 이걸 튀겨서 양념해 놓으면은 되게 맛있거든요. 오늘 만들 티각은 바로 이 조미되지 않는 명태 껍질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명태 껍데기를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. 이렇게 한 이 정도 튀기면 한 반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. 이렇게 튀기면 됩니다. 꼬리 이거는 좀 떼주시고요. 안쪽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. 꼬리만 잘라내고요. 이런 살코기에 붙어있는 이런 잔뼈 같은 거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. 조금 이런 식으로 손바닥 반만하게 이렇게 잘라서 준비하겠습니다. 이것만 해도 많거든요. 조금씩 자주 튀겨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오래되면 기름이 좀 산패가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자주 튀겨 드시면요. 생선 콜라겐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. 한번 튀겨 보겠습니다. 기름은 많이 넣지는 않고요. 기름 아까우니까 저는 한 두 종이컵 정도, 그러니까 돈가스 하나 정도 잠길 정도의 기름만 지금 넣었거든요. 한꺼번에 많이 안 튀기고 조금씩 튀기면 되거든요. 작은 기름으로 튀기셔도 됩니다. 조금 세다 싶을 때까지 이쪽으로 슬쩍 이렇게 지나가도 훅 하고 뜨거울 정도로 넣어보겠습니다. 오그라들었죠. 다시 펴집니다. 오그라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펴줘야 되거든요. 이제 건져낼게요. 이걸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요, 너무 빨리 튀겨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거든요. 튀길 때는 이게 좀 몰랑몰랑해도요, 놔두면은 금방 식어집니다. 너무 오래 놔두시면 안 되고 조금 좀 따뜻할 때 여기다가 소금이랑 설탕으로 간을 하셔야 되거든요. 소금은 이렇게 좀 손으로 부비면서 하시면 조금 입자가 고워지니까 부비면서 조금 뿌려주시고요. 약간은 간이 돼야 되거든요. 그리고 설탕입니다. 설탕을 좀 뿌려줘야지 좀 그래도 맛있거든요. 그냥 명태 껍질만 이렇게 튀겨놓으면 아무 맛이 안 나거든요. 자, 이렇게 소금과 설탕으로요. 조금만 이렇게 뿌려서, 이거 맥주 안주로도 괜찮고요. 그냥 오메가맨 한 개씩 드시면 또 콜라겐 섭취로도 괜찮습니다. 이제 전부 이거 드시면은 피부가요. 탱탱하게. 명태 껍질 티각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